자, 2019 AFC 아시안컵 아랍에미리트 드디어 조별리그가 모두가 종료됐어요. 진짜 그 조별리그 마지막 순간까지 아주 그냥 그 쫀득쫀득했죠. 그 베트남하고 레바논하고 골득실이 똑같아져가지고 진짜 박항서 감독은 TV 화면 앞에서 아마 진짜 막 손에 땀 쥐고 이러면서 봤을 거예요. 박항서 감독은 진짜 끝까지 똥쭈타면서 봤죠. 예. 그리고 그 이제 카드 차이로 베트남이 16강 막차를 타게 됐어요. 결국은 제일 막차로 그 강제전 잠깐만. 이거 좀. 자. 하여간 뭐 그렇게 됐고요. 현재는 조별리그 결산. 그래서 와, 진짜 아주 그냥 쫀득쫀득 마지막까지 참 쫀득쫀득했어. 그거는 재밌었어요. 우리 입장에선 재밌었지. 그렇고 그 이번에요 그 심판진 중에요 말레이시아에 모후드 아무리 이즈완 야코브라는 심판이 있었어요. 근데 일본과 오만의 조별리그 경기에서 그 잘못된 판정으로 논란을 야기하면서, 결국 이제 퇴출 중징계가 나왔어요. 아, 물론 오만은 아까 경기에서 이겨서 16강에 올라가기는 했어요. 올라가긴 올라갔어. 하마터면 난리 날 뻔했어요, 오만은. 자, 그리고 일단은, 자, 이제, 먼저 끝났던 F조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먼저 끝났던 F조. F조는 마지막에, 그, 뭐냐. 그, F조는 일단은 시작부터 어느 쪽으로 가든 힘든 길이 예고가 됐던 상황이었어요. 일단은 호주가 비조 2위가 돼버렸었기 때문에, 솔직히 일본도 그렇고, 우즈베키스탄도 그렇고, 어느 쪽으로 가든 힘든 건 마찬가지. 16강에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를 만날 수도 있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디펜딩 챔피언 호주.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어차피 이제 16강전은 사실상 확정이 됐으니까, 주요 멤버들을 빼고 이제 진행했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F조 같은 경우는 1위를 하면 4강전에서 이란을 만나야 됐어요. 근데 문제는, 차라리 F조의 입장에서는 이란을 만나는 게더 나았어요. 왜냐면 4강전에 가면 대한민국을 만나야 되는데 그 우즈베키스탄의 입장에서는 이겨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게 대한민국에 굉장히 약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그 뭐냐 대한민국을 만나기 위해서면 근데 대한민국을 만나면 일본의 입장에서도 결승에서는 모르겠지만 그 4강전에서 만나게 되면 엄청난 소모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만약에 결승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일본과 이란이라는 진짜 역대급 빅매치를 지금 저처럼 이 육포를 먹으면서 그냥 관전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우리는 그 다음날에 이겨야 돼요. 우리가 하루 늦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결승전 상대를 알고 4강전을 치르게 돼요.
그렇구요. 그리고 오만은 기적을 일으켰죠. 오만이 베트남에 골드실에서 앞서가지고 극적으로 16강에 올라갔어요. 참고로 일본이 이란하고의 상대 전적이 5승 6무 7패예요. 일본이 열세예요. 근데 그렇게 서로 잘안 붙었어. 아시안컵에서. 왜냐면 대한민국이 아시안컵에서 이란을 다섯 번이나 만났거든. 8강전에서.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일본은 올라가면 이란을 만나야 되고요. 우즈베키스탄은 일단은 이란은 피했어요.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은 16강전에 올라가자마자 디펜딩 챔피언 호주가 기다리고 있고요. 응? 기껏 올라갔더니 디펜딩 챔피언이야. 우즈베키스탄이 얘네들은. 올라가니까 디펜딩 챔피언이 기다리고 있고, 4강까지 가면 영원한 천적 대한민국이 있어요. 그렇구요. 그래서 순위는 예상대로 나오긴 했는데, F조의 순위가 나오는 과정이 좀 약간 좀 꺼림칙했어요. 일본은 3승을 하긴 했는데, 하마터면 투르크메니스탄한테는 질 뻔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기인 오만을 상대로는 오심이 나왔었죠. 결국 그 심판은 잘렸어요. 그 심판은 잘렸고요. 우즈베키스탄도 하마터면 못 이길 뻔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솔직히 대한민국보다 더한 게, 대한민국은 그래도 세 번째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끼고 나서부터는 공격력이 대폭 상승했어요. 대한민국, 그래, 손흥민 선수가 왔어. 근데 일본은 그런 거 없잖아. 일본은 세 경기 전부? 얘네 아시안컵 최다 우승국 맞아? 약간 그런 경기력으로 올라갔어요. 그렇구요. 그래서 일본은 4강전에서 이란을 만나야 되는 게 최대 과제가 됐어요. 그렇고, 승점 자체는 일본이 승점 9점으로 올라갔지만, 솔직히 경기력에서는 일본보다 이란이 앞서거든요? 자, 그리고, 아니요. 지금 베트남은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이란하고 일본하고, 누가 결승에 올라오든, 걔네들이 힘 빼기를 바라면 돼요. 아마 엄청난 혈투가 될 거예요, 둘이. 우리 입장에서는 저처럼 이렇게 먹을 거 갖다 놓고 꿀잼 감상하시면 돼요. 뭐 팝콘을 드시든지 육포를 드시든지 뭐 치킨을 주문해서 드시든지 알아서 하시고. 근데 아시안컵에서는 대한민국이 일본이 이란한테 1승 2무로 강했어요. 바레인은 솔직히 좀 쉽게 이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8강에서 카타르가 있어요. 카타르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8강전이 카타르 아니면 이라크고요. 그리고 4강전에서 일본 아니면 우즈베키스탄이에요. 아니, 호주 아니면 우즈베키스탄. 4강전에서. 카타르가요. 아무래도 카타르가 이제 앞으로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경기력 쪽에서 좀 많이 준비를 한것 같아요.
이 월드컵 차기 개최국의 자존심이 있지. 물론 카타르는 아직까지 월드컵 본선에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러니까 카타르는 지금 이제 경기력을 좀 많이 올려야 될 시기잖아요. 월드컵 준비하려면. 약간 그렇고요. 정말 이 F조에서 오만이 진짜 막차 티켓 하나 잡은 거예요. 카타르가 공격력이 좋은 이유 왠지 아세요? 북한이었잖아요. 승점 자판기였잖아. 그래서 카타르가 16강전에서 과연 그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부호가 붙어요. 왜냐면 카타르의 공격력 중에 그 6점을 북한을 상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량 득점 여부는 솔직히 모르겠어.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이긴 거는 서로 이유 원래 서로 좀 약간 서로 그냥 그 약간 만만하게 붙었어요, 둘이. 그냥 둘이 서로 붙어가지고 한쪽이 이긴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카타르 같은 경우는 요즘 들어서 좀 실력이 좀 올라오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월드컵도 개최했겠다. 하여간 그래서 그 베트남을 와일드카드 4위로 밀어내고 오만이 와일드카드 3위를 탔어요. 그래서 투르크메니스탄, 그러니까 투르크메니스탄은 일본 상대로도 나름 그래도 대등한 경기를 했고 오만한테도 그래도 많이 좀그좀 덤벼봤었는데 투르크메니스탄의 한계점이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에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투르크메니스탄은 이제 우즈베키스탄하고의 경기에서 너무 무기력하게 4점차로 무너지면서 거기서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셔야 돼요. 갈 길이 멀구나,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2조. 마지막에 2조가 끝났죠. 자, 2조가 이제 그 일단은 카타르가 이겼고요. 자, 좀 이 레바논하고 북한의 경기는요. 그래. 두 팀의 경기만 보면 명승부긴 했어요. 하지만 이 명승부가 상위권 대 상위권의 명승부가 아니고 하위권끼리의 명승부예요. 시청 앞에 모인다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레바논이 사실 그 득점에 있어서 좀 부담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얘기했잖아요. 경기 하는 내내 이 경기는 베트남이 올라갈 거다. 근데 변수는 북한이다. 근데 북한이 워낙에 이번 대회에서 경기력이 북한 결국 이번에 꼴찌했잖아요. 북한 이번에 24개국 중에 꼴찌예요. 그렇고요. 문제는요. 그 정말 북한이 그렇게 못하면서 정말 박항서 감독하고 베트남 팬들은 아주 그냥 TV 앞에 모여가지고 아주 그냥 똥줄을 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레바논도 사실 골 결정력만 더 좋았으면 더 넣을 수도 있었는데 북한도 그렇고 레바논도 그렇고 골문 앞에서 그 공격을 마무리를 못했어요. 공격을 마무리를 못했어. 그래서 레바논 분명 열심히 했는데 레바논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냥 남이 보면 재밌는 경기가 된 거야. 웃겨서. 그러니까
레바논하고 북한의 경계는 솔직히 그거였어요. 레바논하고 북한이 서로 만나기 전까지 왜 서로 한 골도 못 넣었나. 그 이유가 요 경기에서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팀들 다 올라가는 거 결정되고 얘네들 그 어차피 떨어질 팀들인데 얘네들이 왜 떨어질 만한 팀들이었는지를 보는 경기였어요. 솔직히 얘네들이 이래서 떨어졌구나. 레바논 솔직히 떨어질 만한 충분히 떨어질 만한 했어요. 경기 보니까 요르단이 복병이 맞아요. 호주를 이겼잖아. 그래서 그 예 참 북한은 골키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리명국 선수가 뭐 김병지 해설위원 흉내를 낸 건지 독일의 노이어 흉내를 낸 건지 하여간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하여간 이제 리명국 선수가 아마 이제 다음 대회 다음 메이저 대회 때는 아마 대표팀으로 나오더라도 아마 후보로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북한은 앞으로 이제 골키퍼 세대 교체가 좀 필요한 그런 세대가 됐어요. 그리고 북한이 그래도 선제골을 프리킥으로 넣었죠. 그리고 그 프리킥 한 골이 레바논 입장에서는 와, 그 프리킥 반칙 상황만 안 줬어도 결국 레바논의 입장에서는 프리킥 찬스를 준 거하고 카드 관리를 못한 거 이 두 가지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카타르는 10득점으로 퍼펙트하게 올라갔고 3전 전승 무실점은요 대한민국하고 카타르밖에 없어요. 그리고 레바논은 페어플레이 점수에서 희비가 갈렸고요. 그래서 북한은 이번에 대회 꼴찌 진짜 옐로 카드 차이로 인해서 참 승점 자판기가 돼버린 북한. 자 그러면 이제 D조의 결선을 한번 다시 D조 결선이 약간 내용이 추가된 것 같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D조 옐로 카드 두 장 차이로 마지막 16강 막차 티켓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레바논과 북한의 경기가 4대1로 끝나버리는 바람에 레바논과 베트남은 승패, 승점, 골득실, 승점, 실점까지 모두가 같았지만 옐로 카드에서 베트남이 두 장을 덜 받으면서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한 장 차이였어요. 근데 문제는 그 한 장도요. 그 한 장도 경기 중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바논은 솔직히 아까 경기에서요 카드 없이 깔끔한 경기만 했어도 올라갈 수 그 동전 던지기를 한번 그 노려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경기 중간에 한 장을 받은 것도 모자라서 그 경기 끝나고 받은 이유는요 그거였어요. 그 레바논이 한 골이 더 필요하니까 어떻게든 시간을 좀 더 벌어보려고 뭔가 계속 뭔가를 했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심판이 그것 때문에 한 장 더 준 거예요. 네 어쨌든 그래서 그리고 예멘은 무득점이기는 했는데 북한이 실점을 더 많이 하면서
예멘은 꼴찌는 면했어요. 예멘은 꼴찌는 면했고, 하여간 그래서 이번에 그 최종 조별리그 순위가 이렇게 나왔어요. 화면 캡처 해드릴게요. 조별리그 순위는 이렇게 나왔어요. 자, A조에서는 1위 개최국 아랍에미리트가 승점 5점으로, 솔직히 개최국치고 그렇게 잘한 건 아닌데 승점 5점으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2위 태국이 진짜 기사회생했어요. 태국이 진짜 인도한테 대패하면서 감독이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두 경기를 각성을 한 결과 올라갔죠. 태국이 올라갔고, 그리고 3위 바레인, 경기 종료 직전에 진짜 극적인 그 극장골 덕분에 그 극장골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인도, 태국한테 4대1로 그렇게 크게 이겨놓고도 나머지 두 경기에서 지는 바람에 떨어졌죠. 참, 인도도 어떻게 보면 그 자기의 그 몰락을 자초한 거예요. 인도도 그 몰락을 자초했고요. 그리고 B조. B조에서는 요르단이 호주를 이기는 파란을 일으키면서, 요르단이 호주를 이기는 파란을 일으키면서 승점 7점으로 1위가 됐고요. 그리고 네, 2승했죠.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호주한테만 한 경기 지고 나머지 경기를 비겼어요. 그래서 역대 최초 그 무득점 16강의 기록이 나올 수도 있을 그런 경우의 수가 있었으나, 역시 요행을 바라면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겼죠. 다른 팀들이 그냥 이겨버리면서 팔레스타인은 요행을 바라다가 떨어졌다는 거. 그리고 그 B조 4위 시리아 승점 1점으로 그냥 떨어졌고요. 그리고 C조 대한민국, 좀 공격력이 좀 아쉽기는 했지만 깔끔하게 승점 9점에 올 클린시트로 16강에 올라갔고요. 확실하게 중국이 이겨주고 올라갔죠. 중국 2위로 올라갔고,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은 마지막 경기 필리핀하고 경기에서 분전한 결과 심지어 와일드카드 2위가 됐어요. 딱한 경기 분전한 결과. 그래서 와일드카드 2위를 땄고요. 그리고 그 지조는 마지막에 이란하고 이라크가 서로 비겨서 그렇지, 이란이 좀 그래도 완벽하게 1위가 됐고요. 완벽하게 1위가 됐고, 그리고 베트남이 진짜 마지막 순간까지 똥줄 탔는데, 그 레바논하고 카드 두장 차이로 카드 두장 차이로, 그러니까 레바논의 마지막 카드는 확인 사살. 확인 사살이었다는 거. 레바논이 왜못 올라가는지를 보여준 경기였다는 거. 아니, 북한이 그렇게 승점 자판기가 돼주는데도 레바논은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A조가 좀 서로 꼬이고 꼬인 거예요. 그러니까 A조는 어떻게 보면 좀 1위하고 4위의 차이가 승점 2점차밖에 안 났잖아요. 어쩌다 보니 A조는 딱그 경기 끝나기 직전에 죽음의 조각 돌변을 해봤어요. 바레인이 극장골을 넣어버리면서. 태국이 진짜 그 태국이
바레인 이기고 기사 태국이 바레인을 이기고 기사회생을 하면서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는 인도를 잡으면서 참 이제 서로 꼬이고 꼬이고 꼬여서 끝난 거야. A조는 그래서 끝난 거고요. 그리고 B조는 요르단이 호주를 잡으면서 그쪽은 죽음의 조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죽음의 조에 대한 임팩트는 별로 안 컸고요. B조는 C조는요 3승, 2승, 1승, 0승 거기에 깔끔하게 나오긴 했는데 C조가 죽음의 조였던 이유는 키르기스스탄하고 필리핀이 의외로 대한민국을 괴롭히면서 죽음의 조가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죽음의 조라는 거예요. 그랬고요. 제가 지금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좀 그래요. 그리고 D조 베트남 올라가긴 했지만 D조, E조, F조는 꼴찌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승점 빵점인 팀들은 자기들이 왜 꼴찌인지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제 와일드카드가 이렇게 몰렸어요. 근데 솔직히 F조 1위 일본 경기력이었지만 50논란까지였어. 하마터면 5만 못 올라갈 뻔했다가 5만이 그 키르기스스탄하고 페어플레이 점수에서 살짝 밀렸어요. 그래서 와일드카드 3위가 됐고요. 베트남은 레바논에게 페어플레이 점수를 이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시차 적응 안된 선수 아작냈다고 했죠. 근데 오히려 5위를 쉴수 있어요. 손흥민 선수도 본인이 나가겠다고 했었걸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손흥민 선수가 자기가 나가겠다고 한 거야. 제가 보기에는 손흥민 선수 본인이 나가겠다고 한 거야. 그래서 벤투 감독이 후반에 손흥민 선수를 오히려 체력 부담이 없는 자리로 옮겨준 거예요. 옮겨주고 그리고 그래도 결국 마지막에는 손흥민 선수 빼줬잖아요. 그리고 5위를 칠수 있어요. 에이, 그런 얘기 할 거면 님들이 감독을 하시고요. 자, 이제 토너먼트 일정이 나왔어요. 토너먼트 일정이 나왔는데, 자, 대진이 되게 재밌게 됐어요. 바레인전 빨리 뺄 명분이 생기려면요, 우리가 바레인을 상대로 초반에 리드를 빨리 잡아야 돼요. 리드를 빨리 잡으면 빨리 빼줄 수 있어요. 한 3골 이상 빨리 벌려주면 만만하게 볼 경기는 하나도 없어요. 토너먼트부터는 일단은 첫 경기부터 태국과 중국이에요. 첫 경기부터 태국과 중국이고요. 자, 태국하고 중국은 기껏 올라갔는데 8강에서 이란을 만나네? 그렇고요. 요르단하고 베트남이 16강전이고요. 베트남이 여기서 이기면 일본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승자하고 만나요. 자, 일본 기껏 1위에 났더니 사우디아라비아를 만났네. 태국이요? 태국은 지금 감독을 자른 게 자격제가 됐어요.
일종의 스팀백 효과예요. 지금 태국은 감독 자르는 스팀백 효과. 현재까지는 스팀백 한방 먹은 거야. 그렇고요. 일본은 기껏 조 1등에 났더니 사우디가 왔어. 지금 일본 쪽은 아마 속으로 엄청 끓어오를 거예요. 부들부들. 그리고 저쪽 토너먼트는 이제 그 4강까지 올라가면 이란하고 일본이 붙게 됐어요. 일본은 16강전에서 사우디 만나지, 제가 보기엔 8강에서 베트남 만날 것 같거든요. 요르단 아니면 베트남인 거거든요. 그리고 4강까지 가면 이란이 있네? 이란이 올라오든 일본이 올라오든 이란이나 일본이나 둘다 결승까지 올라오는데 100% 지쳐서 올라와요. 이란하고 일본이 서로 붙으면요, 분명 4강전은 혈투가 될 거예요. 자, 우리 쪽 볼까요? 일단 우리는 첫 경기가 바레인이고요. 그리고 카타르하고 이라크가 붙고요. 그래서 우리는 카타르 아니면 이라크하고 8강을 붙게 될 거고요. 그리고 호주하고 우즈베키스탄이 16강전부터 붙게 됐어요. 이쪽도 16강전부터 혈투예요. 그 호주하고 우즈베키스탄의 경기도 일단 혈투가 되고요. 아랍에미리트가 키르기스스탄 정도는 이길 것 같고요. 근데 뭐냐, 일본 그래가지고 일부러 이진 쓴 거예요. 일본은 일단 그래, 이진 써서 이기긴 이겼어. 근데 사우디야. 그리고요, 그래서 8강은 저쪽은 아랍에미리트가 올라올 것 같고, 호주나 우즈베키스탄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렇게 올라오는데 4강에 대한민국이 올라와 버리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일단은 4강은 이란, 일본, 대한민국까지는 확정. 근데 나머지 한 자리가요, 아랍에미리트가 될지 호주가 될지 우즈베키스탄이 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요, 아랍에미리트가 개최국이라서 그래요. 아랍에미리트가 개최국이라서 의외로 4강까지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호주하고 우즈베키스탄의 경기력이 약간 좀 변수가 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경기력이 약간 변수가 돼서 이 개최국의 이점이라는 게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어요. 아, 물론 우리한테는 안 먹히겠지만. 그래서 4강 중에서 3강은 일단 확정이야.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결승은 우리가 올라갈 것 같고요. 일단 우리는 꿀대진 탔어요. 일단 그 대한민국, 일본, 이란, 호주 중에서요, 이 빅4 중에서 꽃길을 탄 줄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만 지금 꽃길을 탔어요. 호주는 꼬였고요. 그리고 이란은 원래 자기들의 계획대로 오기는 했는데 어차피 4강에서 만날 운명이었어, 일본을. 그리고 일본은요, 기껏 1위 했더니 16강부터 사우디아라비아를 만나게 됐네? 지금 일본이 제일 아마 그 기분이 뭐 같을 거예요. 빅보 중에서. 왜냐면, 그래, 대한민국은 원래 계획대로 1위를 올라갔어. 대한민국이 제일 편해. 그리고 이란은? 그리고 두 번째 이란. 이란은 그래, 원래 우리 계획대로 올라왔어. 괜찮아, 힘들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 이란은. 거기까진 괜찮아요. 그리고 호주는
호주는 지들이 첫 경기를 잘못했을 뿐이야. 그래서 우리 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 첫 경기를 탓하는 수밖에 없어요, 호주는. 그리고 지금 빅4 중에서 제일 기분이 뭐 같은 쪽은 아마 일본일 거예요. 아니, 우리는 계획대로 1위를 했는데, 안 그래도 올라가는 길도 힘들다는 걸 아는데, 하필은 거기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와버렸네? 만약에 요르단 자리에 호주가 갔었으면, 그랬으면 대박이었을걸요? 그러면, 일단은 16강전은 호주 대 베트남? 그리고 8강전에서 호주 대 일본? 4강전에서 그승자 대 이란. 호주는 떨어질 듯? 일단은 호주든 아랍에미리트든 우즈베키스탄이든 4강까지 어떻게 온다고 쳐도 4강전에서 솔직히 대한민국의 상대가 되기는 힘들 거라고 봐요. 어쩌면 대한민국이 이란이나 일본보다는 조금 쉬운 길인 거는 맞아요. 그거는 팩트예요. 근데 자, 이란하고 일본 둘중 하나는 결승에 못 와요. 일단 그런 점에서 우리한테는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솔직히 어느 나라가 올라오든 우리는 갚아줘야 될게 있어요. 호주는요, 호주는 4년 전에 우리가 아시안컵 준우승했잖아요. 4년 전에 그 진빚을 우리가 호주를 만나면 갚아줘야 될 명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호주가 올라와도 상관없어요. 우리로서는 명분이 생기는 거야. 4년 전에 진빚을 갚아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란하고 만나게 되면 항상 우리가 이란하고 그 엮였던 그거를 좀 끝내야 될 때가 온 거고. 그리고 일본이 올라올 경우는 당연히 우리는 일본을 이겨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그래, 어차피 우리는 호주를 4강에서 만나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왜냐면 호주가 첫 판을 잘못해서 첫 단추를 잘못 꿰는 바람에 호주가 우리 쪽으로 와버렸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우리도 일단은 호주를 만난다는 거는 조금 그렇기는 해. 그렇긴 하고요. 결승 상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이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결승 상대는 일본이었으면 좋겠어요. 딱 그거잖아요. 우리 항상 뭔가 그 아시아 대회에서 결승에서 한일전? 그리고 우승. 어떻게 보면 그 우리나라가 쓸수 있는 최고의 드라마거든요. 결승전의 한일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쓸수 있는 최고의 드라마예요. 결승전 한일전은. 그래야 그 관심도가 더 올라가요. 그거는 확실해. 그런 점에서 저는 결승전을 한일전의 대결을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승하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그동안 그리고 일본이 그동안 아시안컵 4번 우승한 이유는 솔직히 대한민국하고 이란이 계속 8강전에서 만났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하고 이란이 계속 8강전에서 만나서 서로 둘다 지쳐서 결승을 못 올라간 덕분에 일본이 어부지리로 우승한 거라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르단하고 베트남은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는데 베트남한테 한번 가능성을 한번 걸어볼 거예요. 저는 일단 그렇게 해야 할 거예요. 저는 하여간 그렇게 될 거고, 자, 어쨌든 우리는 일단은 호주가 우리 쪽으로 호주가 첫 단추를 잘못 꿨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선 최상의 시나리오는 안 됐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왜,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호주가 잘못했지. 우리 잘못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잘못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란하고 아시안컵에서 5번이나 붙었거든요. 그만 좀 묻고 싶거든요. 우리가 의외로 아시안컵에서 일본하고는 많이 안 붙었어요. 그것 때문에. 맨날 이란을 만나면서요, 일본을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차라리 일본을 만나야 되는 게 명분이 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날 이란하고 8강에서 만났어, 우리. 5번이나 만났어요. 연속으로 그것도. 그리고 이기더라도 지쳐서 4강에서 떨어졌어요. 그렇고요. 그러니까 호주가 첫 단추를 잘못 건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100% 완벽한 시나리오는 안 됐어. 뭐 이렇게 된 이상 우리는 4강전에서 호주한테 4년 전에 졌던 빚을 갚아주면 돼요. 우리는 호주한테 졌던 빚을 이제 갚아주면 돼. 일본하고 사우디는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 이겨요. 둘다 일본도 그렇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솔직히 둘다 경기력이 완벽하진 않은데 일본이 이길 것 같아요. 그렇고요. 자, 어쨌든 우리 입장에선 누구를 만나든 긴장을 놓지 말고 이제 어차피 16강 전부터는 실수하면 끝이에요. 한점 차로라도 지면 끝이에요. 짐 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제 앞으로는 긴장끈을 놓으면 안 돼요. 긴장끈 놓으면 안 되고 기왕 이렇게 된거 결승까지 7전 전승으로 우승하기를 바랄게요. 연장전 가지 말고 힘들게 7전 전승 우승하자. 그리고 더 바라는 거는 7경기 모두 클린시트 우승으로, 인천 아시안 게임 때처럼 클린시트 우승 하는 거 저는 봤으면 좋겠네요. 페널티킥 이번에 보니까 황의조 선수 잘 차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 황의조 선수라는 그 스트라이커가 있기 때문에 보통 페널티킥은 스트라이커한테 맡겨요. 골 결정력만큼은 확실하거든. 그래서 저는 황의조 선수의 페널티킥을 보고 딱그 황의조 선수가 그 해리케인처럼 약간 좀 약간 딱그 타이밍 잡고 넣는 게 있는 것 같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승부차기 가지 말고 90분 안에 7경기 다 끝냈으면 좋겠어요. 90분 안에. 물론 승부차기는 대비는 해야 되겠죠. 90분 안에 다 끝냈으면 좋겠고요. 그 클린시트로 완벽한 7전 전승을 만들어내기를. 다득점 그렇게 바라지도 않아. 클린시트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를 바라면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전. 자, 최고의 설날 명절 선물을 우리한테 가져다 주기를 바랄게요. 지동원 선수는 제가 보기에는요, 지동원 선수하고 구자철 선수는 그거 같아요. 손흥민 선수의 체력 안배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하고 손흥민 선수의 체력 안배 차원에서 뽑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경기 후반에. 체력 안배 차원에서 시간 때우기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선발로 안 나오잖아, 둘은.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7경기 클린시트 우승을 바라면서 저는 다득점은 안 바래. 클린시트만 하자. 일단은 내일은 경기가 없어요. 내일은 경기가 없고요. 16강전 일정표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일정 나왔어요. 일요일 밤부터 시작해요. 일요일 밤부터 16강전은 하루에 3경기씩 하고요. 그리고 8강전부터는 하루에 2경기예요. 8강전은 하루에 2경기, 4강전은 하루에 1경기씩.
16강전 일요일 20시가 첫 경기예요. 일요일 20시가 첫 경기고요. 그리고요, 미리 말씀을 드릴 건데 1월 21일 20시에 열리는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의 16강전은 제가 개인적으로 약속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날은 제가 중계를 못할 것 같아요. 그 23시 호주 경기, 호주하고 우즈베키스탄 경기는 제가 집에 와서 중계를 하도록 할게요. 약속이 그 여사친하고 약속이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월요일 저녁에는 제가 한 경기는 아마 중계를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1월 24일 8강전, 1월 24일 8강전 22시부터 경기가 시작이기 때문에 일단 제 입장에서는 그 컬처 삼국지 끝나고 네 집에 와서 중계하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아직. 왜냐면 컬처 삼국지 팀하고 모르겠어. 잘하면 그 공식 뒷풀이 뭐 이런 거 한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뒷풀이 하게 되면 결승전 날짜만 아니면 돼. 뒷풀이는 잠깐만, 그 토너먼트 있죠, 4강전 날짜가요 1월 28일 월요일 23시하고 1월 29일 화요일 23시, 그리고 결승전 2월 1일 금요일 23시. 다행이네요. 결승전 중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겠네요. 아 경기 끝낼 건데. 자 그러면 자 일정도 얘기 다 했으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녹화 종료하고 저는 오늘 좀 쉬도록 할게요. 자 경기 늦은 시간까지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밤에는요, 오늘 밤은 제가 그 방송을 좀 그냥 편하게 토크 방송을 할지 자습 방송을 할지 휴방을 할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오늘 밤에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여러분 잘 자요.